페루로 떠난 서울대라는 의미의 샤파카는 8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PUCP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8월 4일 샤파카는 페루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페루 도착하기 전 LA에서 경유를 해 이렇게 파란 하늘도 보고요. 든든하게 배도 채운 샤파카. 20시간이 넘는 비행을 끝내고 우리는 바로 PUCP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 경계 존중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 교육은 타인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즐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죠? 다음은 보건 교육입니다. 저희는 심폐소생술 교육, 일상 속 위험에 대처하는 교육, 그리고 정신건강교육과 같이 평소에 아이들이 접하지 못했던 주제들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학생이 주도하는 활동까지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보건 캠페인입니다. 의료 서비스에 접하기 어려운 고령자분들을 위해 인바디, 혈당 검사부터 교수님 진료까지 여러 단계를 구성했고요. 이어서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날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던 날이라 저희는 끼니를 챙기지 못할 만큼 바빴답니다. 교육의 마지막 날은 가족 캠프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문화교류 활동이라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출국 전까지 저희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했는데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되는 실수에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는 샤파카. 이게 진짜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끊임없이 연습을 거듭한 결과 드디어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는 이태 사막에서 샌드보딩도 하고 또 인근 시내로 가서 페루 문화를 즐겼습니다. 문화 탐방이 끝나고는 수료증 전달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 느꼈던 것들을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All these teenagers and kids are going to keep this memory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ey're going to share it with their parents, with their families. 우리는 이렇게 빛나는 추억들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단원은 페루에서의 기억을 마음속 한편에 남겨둔 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과 같았던 페루, 이젠 안녕!